사실 이제 인셀덤이라는 회사를 2년 동안 알차게 겪으셨잖아요. 정말 알차게 겪으셨고, 이제 재계약 명분으로, 저는 사실 재계약 명분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업자라고 계약을 했으면 사업자처럼 권한을 줘야 돼. 사업자가 출근이 어딨어? 내 사업인데. 근데 사업자라고 계약서 사인을 했는데 그 요구하는 조건은 근로자보다 더 철저하게 컨트롤해요. 근로자 바라는 내가 퇴사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건지까지 컨트롤하진 않거든요. 아니, 자기네랑 2년 끝난 다음에 내가 뭐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아니면 그런 명분을 만들려면 1년 동안 내가 먹고 살수 있게끔, 지난번에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도 주든가, 주든가 출근비라도 주든가, 퇴직금이라도 주든가, 정말 말함 개뿔 주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너무 요구하는 건 많아요. 근데 죽이는 홀라당 다 뺏어가지고 홀라당 다 뺏어가고, 심지어 그 남은 것마저 걸어나갈 힘조차 없게, 진짜 다리도 자르고 팔다리도 자르고 정말 숨통까지 끊는, 진짜 거의 그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진 게 있다면 피부 하나? 이렇게 맞아 피부 하나 정도? 근데 정말 피부 하나 빼고 뭐 삶이 뭐가 좋아졌나 싶은데, 피디님, 만약에 시간을 되돌렸어요, 우리가 인셀덤이라는 일을 시간을 되돌려서 2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이걸 다 알아. 내가 여기 가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걸다 알아. 그러면 PCM 뺄게요. 그럼 피디님 하실 거예요? 안 하죠. 이런 일.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돈을 갖다 거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한껏 교육에다 한번 투자해 볼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관점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지. 이렇게 어차피 이미 다 무너질 거라는 거다 알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많은 돈을 나한테 투자하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진짜 사람의 교육에 아무리 많이 써도 1억이거든요. 그럼요. 작년에 대표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이제 저 포함해서 PCM에서 함께 교육에 지출하신 비용이 진짜 1억이 좀 넘어요. 1억 정도 쓰면 교육으로 진짜 맥스인 거야. 맞아. 맥스 치는 거 맞지. 정말. 와, 똑같은 1억인데 결과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진짜 이거 그 인셀덤을 해가지고 불과 한 2년 만에 여태까지 내가 산 세월에 더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우셨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피디님은 정말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똑같은 구렁텅이에 빠지셨지만, 일단 본인이 되게 책임감이 있었어. 이거를 보통의 사람들은 나를 소개한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 나를 말리지 않은 사람을 원망하고, 다 남의 탓을 많이 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 근데 피디님은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생각을 하셨고, 진짜 그걸 생각만 한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어. 하나하나 내가 다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인물하고 내가 연결이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는 그냥 내 감정을 털어내는 거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피디님은 문제 그럼요. 해결에 집중하셨고, 진짜 힘드셨잖아, 피디님. 그 박스 치우실 때 정말 어려웠죠. 정말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뭐 제2의 연정문이 될 거야. 그럼 제가 되게 그 말에 분노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왜 분노하냐면, 피디님이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감히 상상조차 해보거나 감히 그렇게 하려는 게 어느 정도의 노력이라는 걸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저는 거기서 분노가 일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다 견뎌내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어요. 우리 커뮤니티 속에 들어와서도 제2의 연정민이가 되겠다 하고 뒤안길로 간 사람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을 차라리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차라리 괜찮았어. 근데 그 말을 올리는 순간 자기가, 이거야. 왜 처음에 우리가 인셀덤 시작했을 때뭐 인셀덤을 하면 뭐 누구나 월천만 원 정도를 벌어요를 어떻게 해야 천만 원이 버는지 그 로직을 알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을 일으키려면 고객을 얼마나 만나야 되고 전환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입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제2의 연정민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은 없고,
누군가가 맞아요. 결과를 욕심내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인지를 좀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PT님 시간을 되돌리시면 인셀돔은 다시 나한테 투자한다니까? 나한테 나한테 안 투자. 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뭐 인셀돔이고 뭐고 간에 일단 시간을 되돌리시면 그 1억은 고스란히 나에게 투자를 하겠다. 근데 사실은 피디님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교육비에 투자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피디님이 정말 더 대단해요. 사람들은 제일 잘한 일이지, 제일 잘한 일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잘한 일이죠. 맞아요, 피디님. 그리고 사실 그래도 그 많은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이게 대표님하고 뭔 인연이 되려고 그렇게 된 거지, 그게. 그래도 그 현장감을 되게 찾았던 게 저한테는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피디님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대표님 약간 말도 그때 당시에 말도 더 어눌했어. 말도 진짜 약간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약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볼륨을 키워보기도 하고 근데 잘 이해가 잘 연결이 잘안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가치를 찾으셨다는 게전 사실 너무 놀라워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객 중에서 그 북한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거를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걸 해석을 해주게 되더라고. 근데 대표님이 말은 어눌한 거를 알아가지고 약간 중국 사람? 아니면은 뭐 어디 사람? 이제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현장감 둘이서 이제 그 정땡땡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스크립트를 준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이 영상을 많이 영업하는 그런 영상을 보다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막 노트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부터 보면은 진짜 중요한 스크립트를 걔네들이 만들으라고 쓰라는데 스크립트 쓰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하나 일러주는 게 아, 그건 안 없어서. 알려줘요. 그게 핵심인데. 네, 제가 다 찾았어요. 그래서 단지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뭐뭐뭐뭐 5가지는 해야 된다. 이게 나와.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안 되장 거는 뭐 거의 다 보다시피 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 거를 거의 하루 온종일 앉아서 그것만 파고 있었어요. 밥만 먹고.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 3개월 은둔 생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은둔 생활도 은둔 생활이 아닌 거더라고요. 맞아요, 피디님. 그거 맥스를 치신 거예요. 그 은둔 생활 3개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랬기 때문에 이 PCM을 만나서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내놓고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게 있더라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머리로는 익혔어. 익혔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땐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 이 PCM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아, 그때 그가 이런 얘기였었나?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서 또 이제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아, 그게 이거였었구나.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준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을 때 얼른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뭐야? 저기 준다고? 그래서 다시 영상을 다시 또 뒤로 또 제껴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해서 스크립트를 준다 그러길래 그래서 뭐야? 진짜? 그 다시 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서너 번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짠지 아닌지 확인. 그래서 저 문자를 했나 전화를 했나 진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록했어요. 와, 피디님 진짜 그래서 언니 그거 말씀하세요. 하나라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 그러면 저기는 그거를 롤플레이를 한다고 하길래 그럼 뭐야 현장감이 있네.
그 많이 본것 중에 가장 그게 눈에 띄었어요. 너무 어눌한 것도 되려 더 그게 나를 집 대표님의 그 어눌한 말투가 되려 더 내가 더 그거를 제대로 듣게끔 한 것도 있어. 수용하겠구나, 오히려 나를. 그것도 있어. 그래서 뭐야, 롤플레이를 그럼 누가 한다는 거야? 저기서 뭐 어떻게 스크립트를 써서 준다는 거여서, 아, 전화했던 것 같다. 스크립트 주는 거 맞아요? 그 얘기였던 것 같아. 첫마디가 그거였던 것 같아. 근데 피디님 진짜 들어와서 보니까 스크립트가 있는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맞고, 스크립트를 줘도 사실은 이게 스크립트만 주면 못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롤플레이를 연습을 시켜주는 것도 좋고, 그 안에서 심리가 바뀌잖아요. 근데 피디님은 나가서 현장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맥스를 치셨잖아요. 그래서 피디님, 그랬죠. 정말 되게 제가 느끼는 거는 항상 작은 거 하나도 항상 맥스 하시는 분이구나를 제가 지금 느껴요. 항상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3개월의 은둔 생활을 하더라도 그 은둔 생활을 맥스를 치다 보니까 진짜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신 거죠. 눈이 생긴 거지, 맞아, 그걸 그 보면서. 관점이 생기신 거예요. 지금 듣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3개월 은둔 생활이라고 그냥 우리가 웃었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신 거네요,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요. 온리 찾았어요. 이거를 지금 뭔가 밥만 먹고 지금 샵에 가가지고 그것만 한 거야. 이런 것 같아요. 피디님,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도 3개월 동안 그걸 찾기 위해 매달려 본 사람이 있을까? 보통이었으면 그 정도면 제품 털고 박스 털고 나가지, 방법을 찾는 데만 3개월 쓰는 사람은 없어요, 피디님. 그럴까요? 없어요, 피디님. 확실히 없어요. 방법을 찾는 데만 그 사람들의 영상을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을 발로 뛰신 거잖아요, 피디님. 콜콜을 나가서 사람들을, 내가 자영업자를 만나서 발로 뛴 건데, PCM 만나기 전까지는 피디님이 온라인 현장을 발로 뛰면서 다 내가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디님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그거를 보면서 그 현장 다 봤는데 현장감이 없다는 공통점이 거기서 나왔어요. 현장감이 없다. 현장감이 없다는 공통점을 거기서 알았고, 유일하게 보였던 게 아이스강 대표님이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거를 다 찾아보고서 들어왔는데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셀덤 1억 투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1억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일단 먼저 나한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관점이 생깁니다. 네, 먼저 배우 맞아요. 보내드리고 싶고요.